그러면 또 이렇게 중요하게 좀 다뤄볼 얘기인데, 김진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김진성이 얼마 전에 그 남기는 말이라고 하나요? 김진성이 누군지 다시 한번 김진성 보시고. 다, 그 이재명 테러범이죠? 이재명 대표를 살인미수 하려고 했던 살인미수 범이죠. 이 사람의 남긴 글이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이제 취재를 했어요. 그 전문을 한번 읽어봤는데, 오늘 이 김진성의 남기는 말을 보고 좀 심리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전에 김진성이 이제 잡혀 있긴 한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 유세장에서 칼을 소지한 20대가 현장에서 검거된 적도 있고, 그리고 이어서 또한 건, 흉기를 소지하진 않았는데, 기습해서 달려든 사람이 붙잡히는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이제 사전에 대처를 해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김진성의 테러가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영향을 주고 있죠. 무방범죄를 유도하는, 촉발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 그것이 또 그런 범죄가 자꾸 나타난다는 것은 한국인들의 정신 건강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겠죠. 영향을 받는 게 이제 그런 마음이 촉발되게끔 하는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진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남긴 말다 읽어보셨죠? 다 저희가 따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부분 부분 발췌해서 나눌 부분들을 이야기 나눌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좀 보시고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김진성의 심리에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역시 두려움이에요. 아, 분노가 아니고. 분노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이 김진성이 쓴 글을 보면 악성 붉은 바이러스 보균자 이런 표현을 써요.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 교과서도 뭐 좌파가 장악했다 그래서 아이들의 머릿속에 붉은 바이러스가 침투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콜레라균 같은 표현도 써요. 콜레라균 같은 붉은 무리들, 콜레라균. 근데 누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을까 옛날에? 소위 병균, 세균 표현. 히틀러가 썼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상대로 또는 사회주의자 상대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유대인을 왜 죽였냐면 증오해서 죽인 게 아니라 무서워서 죽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놔두면 세균은 막 퍼져서 다 죽이잖아요. 게르만족을 싹다 죽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격렬한 증오로 사실 표출된 게 인종 청소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 김진성도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두려움이 심한 사람이다. 공포가 세상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 김진성의 심리에 기저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 불신 혹은 인간 혐오 심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국민들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까맣게 있는 것이 이 나라 선동된 민심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쉽게 선동된다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세뇌된다고 보기도 그래서 하고. 그들에게 선동된 군중 뭐 이렇게 식으로 해서 거리를 가득 메우고 그러니까 선동된 군중. 또 다양한 경로 통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뇌수에 붉은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그렇게 되는 거다. 맞아 맞아 자, 이런 식의 표현들을 계속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세균에 쉽게 감염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렇죠. 존재. 그러니까 세뇌가 쉽게 되는 존재. 그러니까 독립성, 주체성 뭐 이런 자유의지 이런 걸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빨간 바이러스 선동에 바로바로 오염돼서 거리에 나서서 날뛰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를 인간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인간 혐오죠. 인간 불신이고. 이 사람은 인간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보니까 그이 두려움을 기초로 해서 어떤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느냐. 광신주의적 이데올로기, 극단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극단적 반복주의, 그 다음에 파시스트적 신념, 극우적인 극단주의 기독교 성향 이런 것들이 꽉차 있어요 머리에. 그래서 제일 많이 쓴 말들이 뭐 이런 겁니다. 간첩, 종북 세력, 뭐 친북 행위자, 적화 이런 표현을 쓰고 그 대척점에선 윤석열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자유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딱 윤석열이랑 똑같은데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붉은 민주당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붉은색은 국힘당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붉은 사제와 수녀, 네. 붉은 땡중, 붉은 적자, 붉은 연예인까지 등장하거든요. 좌익판사. 네. 붉은 땡중, 아 붉은 접장은 뭐예요? 모르겠어요. 붉은 노조원, 붉은 연예인. 붉은 연예인. 거대한 좌익 패거리. 자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걸 이제 극복하려면 기독교 주도의 자유마을 주민들. 자유마을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게 태극기 부대 정가문이 아, 예. 꾸린 조직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선 콜레라 퇴치해야 된다. 악성 콜레라균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 윤석열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이 사고방식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안 됐으면 이 김진성이 되지 않았을까. 아, 왜냐면 하는 말이 똑같아요. 아, 말이 똑같아서 네. 대변인 정도는 됐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표현이 거의 비슷해요. 어, 그러니까 네.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이나 신념은 딱 윤석열, 그다음에 뭐 한동훈 네. 이런 사람들이랑 똑같은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위험한 정치 철학이나 신념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파시즘적인 그런 상황에서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느껴지거든요. 네.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 탄생으로 인해서 천우신조로 얻은 역사 발전의 순방향성을 자격도 없는 흉악한 놈에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영육해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놈의 악마성 뭐 이러면서 네. 이런 거를 보는 사회 분위기가 55대 47 이러니 너무 한가롭고 아니한데 절망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절망. 그래서 차기 대선 결과를 또 가늠하면 현기증이 일어난다. 저도인데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지금은 전쟁 상태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어? 총 공세를 취해서 어? 악마화를 시켰는데 이재명 대표를 네. 어떻게 거의 50%가 나오냐 이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충격적인 거죠. 이건 세뇌다. 네, 그래서 이건 세뇌다. 바이러스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편향되고 왜곡된 극단적인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이 위기의식을 느끼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김진성이 단독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점에서 보면 딱 이 그 국힘당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거랑 심리랑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정광훈이 하는 얘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정광훈이 뭐 빨갱이님 죽여라 네. 이런 그러네요. 얘기들을 실제로 집회에서 여러 번 발언을 하고 정광훈 니 한 게 아닐 수도 있겠네. 그 목사 진행하는 목사들이 네. 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 집회 나가면 아 빨갱이 정말 죽여야 되는 사람들 네. 누군가가 총대는 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런 게 너무 무서운 것 같고 네. 본인이 되게 뭐랄까 신격화 시켰다고 해야 되나요 본인을. 그러니까는 전사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되고 지금 굉장히 뭐 나라를 위해서 되게 목숨 바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저는 선생님께서 아까 대파에 대해서 해악성 얘기해 주실 때 그런 걸 하실 수 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할 수 네, 있다고 네. 서로 나누고 네.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김진성 씨가 쓴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 진짜 자아도취적인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거의 뭐 혼자 이제 영웅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지금 만화 속에 사시는 분 네. 같아요, 진짜. 네. 다른 세상 사는 것 같죠. 그래서 아 진짜 이 정도로 판단 이렇게 이런 세상에서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성이랑 네. 똑같은데요. 네, 너무 심각해요. 너무 너무 심각해요. 꼭 사람이... 전문 찾아서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테러 같은 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진 않겠다. 이 정도면. 네. 네. 그래서 윤석열이 위험한 거예요. 네. 이게 아, 그리고 참. 표현들 보면은 이제 자유인들이에요. 자유인 네. 막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분한테 자유라는 거는 공산주의에서의 자유 뭐 이런 반공. 건가요? 반공.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은 맨날 말하는 자유 그 자유. 네, 그 자유죠. 그럼 정말 일치가 잘 되어 있네요. 네. 윤석열이 네. 자유 얘기할 때 다 반공이에요. 세상이 정말 세상이 공산주의와 네. 우리만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 거죠. 우리 다 정신 차려야 네. 되는 거고. 저는 좀 그 궁금했던 거는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네. 어떻게 용기를 얻냐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건 용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두려움이 너무 극단화돼가지고선 광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와 광기는 다른 거예요. 광기 같아요. 용기는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는 거고요. 광기는
정신적인 폭주나 극단적인 심리 상황, 특히 감정,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그 극단적인 분노 감정 같은 거에 제압당해서, 쉽게 하면 그 지배당해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용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다르게 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용기죠. 네. 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쫙 보고 판단하고 자기의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한 거고요. 뭐 극단적인 테러리스트들은 이게 용기입니까? 광기죠. 네. 네. 광기입니다. 그냥 증오. 증오심만 네.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네요. 네. 이분이 평가가 어떠냐면 주변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네. 엄청 평범하고 성실한 이미지라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무섭다, 이렇게 살인을 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생활과 그거는 상관이 없는 이게 이 쓰인 내용을 보면요 절대 평범하게 생활을 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무력감이 엄청 심한 사람이고 두려움이 커서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숙달된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티 안 나게 하는 자기 위장을 할 수 있도록 네.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자주 벌어지는 그 총기 난사 살해범들 네. 평상시에 조용하고 얌전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대체로는 인간관계에서 치이거나 또 왕따를 당하거나 좀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많죠. 근데 눈에 띄게 활발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분노를 응축하고 있다가 오히려 폭발시키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상시같이 저처럼 이제 주로 계속 화를 내는 사람은 이런 일은 벌이지 않는데 그죠. 한동훈 돌에서 테러는 하지 않을까요? 계속 나발되니까 네. 한동훈도 극단적인 행동은 안 할 겁니다. 아 그러네. 네. 아니면 이해가 확 되네.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는 되게 자기가 굉장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 일상과 괴리를 만들수록 되게 우월함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게 자기 속여먹는다는 느낌이. 근데 이게 단독으로 이런 짓을 하기엔 좀 어려워요. 네. 그 외국에도 이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을 테러범으로 만들어서 테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직에서 관리해요. 계속 이 내용들 보면은 신념들도 주입하고 네. 계속 관리해요. 그렇죠. 이게 내용을 보면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사건들이 많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 용어나 이런 것들도 일반적이지가 않거든요. 네.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학습된 그 네. 내용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범행 현장이나 그 연습 현장이나 이런 거 보면은 꾸준히 연습을 했던 네.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 나무가 파여가지고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단독 범행이는 어렵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태극기 부대 쪽, 이 자유마을 그 정강훈이나 이런 사람들 안에서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총선 지고 네. 이성을 잃는 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도 그쵸, 지금 지금만으로도 이렇게 막 위기감을 막 영향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를 피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 규명이 되고 적당한 적합한 처벌을 받아야 정리가 되는 거겠죠. 이 사람 하나 처벌한다고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좀 이 두려움 많은 사람들은 더 두려워지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 자체가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건데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대체로 색깔공포증에서 비롯돼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색깔공포증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어떤 민주화된 사회가 되면 상당 정도는 아마 정강훈한테 안 갈 거예요. 네. 정강훈이 바꿀만 죽기 딱 좋게 되겠죠. 네. 그리고 젊은 층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생존 불안이에요. 대체로. 이 생존 불안이 해결되기 시작하면 젊은 층도 극단화되는 비율이 현재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극단주의자를 전반적으로 없애야 줄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한 명 처벌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면 미국이 뭐 처벌을 적게 해서 총기 난사가 그렇죠. 계속 남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세게 처벌해요. 그래도 줄어들지 않잖아요. 이런 정당이 그 정강훈의 정당이 자유통일당이라는 정당이거든요. 지지율이 한 5%가 나와요. 그래서 한 1, 2석이 지금 들어갈 판이거든요. 정강훈이가? 아, 정말. 저는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 테러범들은 계속 나올 것 같더라고요. 테러를 저지른 배후 집단이
의석을 얻어서 지금 국회로 진출하는 상황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예전에 통합진보당 해산 당할 때 보세요. 얼마나 이제 가짜 사건들 조작 사건들을 만들어가지고 뭐 종북 정당이다 몰이해서 해산을 시켜버렸는데 이런 극우 테러 정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국회로. 네, 그런 게 정말 황당한 것 같습니다. 연관성이 있는지 좀 잘 수사가 되어야겠네요. 네. 자 이게 이제 주진우 기자가 이 구속된 김진성에게 관심을 가져준 것에 응답하게 됐어요. 김진성이 응답을 하기도 했는데 거기 읽어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미지가 있나요? 네, 한번 보여주시면 모두 있거나 잊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열심히 취재를 이어가는 부분이 이해가지 않는 것을 넘어 흥미로웠습니다. 검찰이 범죄 배경을 요약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자기적인 틀을 설정해놓고 주변 사실들을 부풀리거나 왜곡시켜서 설정된 틀 안에 끼워 맞추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를 아주 몹쓸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단식 중에 힘들여 답장합니다. 라고 했어요. 웃음. 네. 무서워요. 이거 네. 진짜. 아니 이게 이렇게 또 보면 또 너무 멀쩡해 보이잖아요. 아니 너무 무서운데 저는. 근데 이 주진우 네. 기자랑 왜 연락을 하는 거죠? 이 심리는 뭔가요? 잊혀지기 싫은 거죠. 네, 잊혀지기 싫은 거. 관심 가져주는 거에 되게 여유 있는 척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네. 뭐 정의하자면 분노에 가득 찬 외로운 극단주의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외로운 건 싫은 거죠. 그리고 뭐 기독교 사상을 굳게 믿고 있다면 신앙을 자기가 정의로운 일을 하면 나중에 뭐 하느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바이러스를 박멸했으니까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사랑과 관심을 엄청 바랍니다. 태극기 부대에 있는 할아버지들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또 금방 좋아하고 막 그러거든요. 정치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들이 그 나이 드신 노인들이 그쪽으로 끌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을 좀 찬밥 대우하는 게 있거든요. 돈 못 번다. 네. 이제 경제력도 없는데 그러니까 권위가 없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권위가 돈에 의해서 별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네, 어르신. 예, 어르신에 대한 존경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돈 못 벌면 차밥이니까 돈 없는 노인들은 대우를 못 받거든요. 네. 그러면 현실이죠. 네. 예, 노인들이 굉장히 큰 소외감, 무가치감 이런 걸 느낄 텐데 그래도 자기를 인정해 주는 데가 있는 거예요. 막 애국자라고 막 치켜 세워주고 네.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거기 쏠려가서 그거 하는 것도 많아요. 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좀 바뀌어서 노인들이 예전처럼 좀 공경도 받을 수 있고 네. 또 노인들이 또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사실 태극기 부대 가겠어요? 갈 이유가 없죠. 네, 갈 이유가 없죠. 힘들기만 한데. 이용만 당하는데. 그렇죠. 아, 이 자유마을 이 나쁜 놈들이 뭐 카드 등록도 하고 돈을 내면 카드를 사요. 등록도 하고 핸드폰도 뭐 이걸로 개통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돈을 뜯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노인분들을.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죠. 안타깝죠. 뭐. 개개인을 보면 정말 좋은 분들일 거 아닙니까? 지나가다 이 주진우 기자가 취재 갔는데 태극기 부대 갔는데 거기 어머님들 또 주머니에서 사탕 꺼내가지고 주고 바나나 먹으라고 주고 주진우는 엄청 싫어하는데 얼마나 소문이 자자하겠어요 주진우에 네. 대해서. 근데 바나나 또 꺼내주고 사탕 또 먹으라고 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꽤 있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그런 선량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진짜 이 악마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청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원래 이제 월북하는 심리학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앞에 저희가 본의 아니게 길게 한번 다뤄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을 기다립니다.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1부는 사회 분석을 하고 2부는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사연을 가지고 심리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 두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정말 미칠 것 같은 고민이 있으시다. 아 이거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있다. 이런 것들 있으면은 편한 마음으로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총선 반드시 승리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